네, 모사용 코바늘 6호로 뜰게요.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삿을 4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뜨고, 짧은뜨기. 이거를 6개를 만들 거예요. 둘, 셋. 다시, 짧은뜨기. 여기 퐁당 찔러서 뜨시면 돼요. 3개 뜨고, 짧은뜨기. 이거 자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뜨면 좋습니다. 짧은뜨기. 3개 뜨고, 짧은뜨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떴어요. 마지막으로 세개 뜨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 단마다 색상을 바꿀게요. 그리고 다른 색으로 뜰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사슬 세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풍덩 찔러서 시작을 할게요. 사슬을 하나, 두 개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긴뜨기 하나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풍덩 찔러서 같은 곳에 뜹니다. 한결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결긴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이 무늬를 반복을 하실 거예요. 여기 사슬 세코뜬 부분 옆에 거에다가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다시 옆에 긴뜨기, 한길,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계속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면 됩니다.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나머지 2개는 제가 빨리 뜰게요. 긴뜨기, 한길, 긴뜨기, 긴뜨기. 저는 단마다, 매 단마다 색상을 바꿀 겁니다. 여기까지 뜨고, 한길긴뜨기 뜬 부분 찔러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여기 기둥샷을 세코뜬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색상으로 올게요. 이번에는 여기 무늬에 사슬 한코뜬 부분 있잖아요. 꽃잎 한 장의 가운데 부분. 거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4개를 뜰게요. 셋, 4개. 그리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2개 떠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뜰 건데,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 여기 밑에 짧은뜨기 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밑에 단.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부분에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빼서 짧은뜨기를 뜰게요.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뜨고, 이곳에 꽃잎 한 장의 중앙, 사슬 한코 떴죠? 거기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이 고리를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슬을 4개. 그리고 여기에 다시 같은 자리에 찔러서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다시 밑에 있는 짧은뜨기. 이렇게 좀 실을 길게 빼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슬 2개, 짧은뜨기 4코 뜨고 짧은뜨기, 사슬 2개 뜨고, 다시 밑에 있는 짧은뜨기에 길게 빼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거를 마저 뜨고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슬 2개 뜨고,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실로 뜰게요.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여기에 이 고리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4개를 뜰게요. 둘, 셋, 넷.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하나를 뜰게요. 같은 곳에 찌릅니다. 두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4개를 뜹니다.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4개를 떠주세요. 둘, 셋,
3대. 그리고 독일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4개를 뜹니다. 네.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이에요. 둘, 셋, 넷, 그리고 독일 하나. 그리고 한 길이 4개. 이렇게 해서 예, 맞아 떠올게요. 예, 마무리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가 했고요. 여기까지만 떠도 예, 너무 예쁘네요. 이번에 시작은 여기부터 할게요. 이 무늬에서 한길긴 뜨기 하나 두 번째 거. 그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사슬 하나 뜨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여기 마지막 코하고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이 부분에 짧은뜨기로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빼주고 그 옆에 코. 여기 가운데 짧은뜨기는 뜨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이게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또 긴뜨기 하나. 그리고 독일긴뜨기 한 부분 있죠. 독일긴뜨기 한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곳에 독일긴뜨기 한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독일긴뜨기 한 부분에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를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네개 떴잖아요. 그 부분에는 긴뜨기를 두 개. 차례대로 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럼 마지막 하나는 짧은뜨기 아까 했던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감아서 한번 빼주고 그 옆에 가운데 짧은뜨기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부분에 짧은뜨기로 빼서 한꺼번에 세 개를 빼주세요. 이게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했습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4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또 짧은뜨기. 그러니까 짧은뜨기 두 개, 긴뜨기 두개뜬 거죠, 결과적으로는. 긴뜨기 하나, 긴뜨기 두 개. 그리고 독일긴뜨기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를 그리고 사슬도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도 두 개. 떠줍니다. 독일긴뜨기 부분. 그리고 옆에 한길긴뜨기 네개 중에 첫 번째 거. 긴뜨기 하나. 또 옆에 긴뜨기 두 개. 그리고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빼주고 또 다음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모아뜨기에서 한번 빼주고 이렇게 세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옆에 짧은뜨기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한길긴뜨기는 긴뜨기로 떠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 두길긴뜨기 나오죠. 거기는 한길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 두 개입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긴뜨기가 두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마저 떠올게요.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긴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짧은뜨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긴뜨기로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코바늘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시면 되고요. 하고 이 모티브가 한단한단뜰 때마다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을 뜰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시작을 여기 긴뜨기 부분 있잖아요. 긴뜨기 부분 여기부터 여기 긴뜨기 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길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사슬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옆에 긴뜨기. 옆에 긴뜨기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3개를 떠주세요. 3개를 뜨고, 여기서부터는, 좀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여기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밑에. 부분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 찔러서 짧은뜨기 한 부분이에요. 짧은뜨기 한 부분에 이렇게 찔러서 그냥 풍덩 찌른 거예요. 풍덩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그 부분에 이렇게 찔러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요 사이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뜹니다. 이쪽에 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긴 짧은뜨기 부분 건너뛰고 긴뜨기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 기준은 헷갈리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중앙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한길긴뜨기로 뜹니다. 헷갈리시면 여기 중앙 부분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네 개만 뜨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다시 네 코를 뜹니다. 차례대로 네 코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네 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세개 뜨고,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부분 있잖아요. 그 옆에. 여기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뜬 부분. 첫 번째 한길긴뜨기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 짧은뜨기 한 부분에 찔러서 빼뜨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찔러서 다시 빼뜨기. 그리고 아까 여기 모아뜨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한 부분 옆에 이렇게 찔러서 빼뜨기.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시 나란히 한길긴뜨기 네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뜹니다. 사슬 3개 뜨고, 저는 이거 뜰때 손을, 바늘을 이렇게 잡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
위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빼뜨기. 그리고 다시 여기 한길긴뜨기 부분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 짧은뜨기 부분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뜨고 네 번째 코. 그러니까 긴뜨기 부분부터 뜨게 돼 있어요. 둘, 셋,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나머지를 다 떠올게요. 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